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원래는 제가 서영교 의원하고 박균택 의원님의 오늘 이 합작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좀 열받는 얘기부터 또 먼저 좀 진행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또 신진우 판사가 가져갔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죠. 아,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판사가 신진우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아, 그래서 또 이화영 재판을 신진우가 가져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는 법원이 공정한 척도 안 하는 최소한의 공정한 척이나 체면 차리는 행동조차 기본적인 체면조차 차리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태도가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씁쓸하고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나 싶은 정도인데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디 갔죠? 예. 자, 여러분 며칠 전에 이런 기사 보셨을 겁니다.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18일자 기사니까 어제 기사네요. 그러면서 수원지검이 특가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화영을 추가 기소할 예정이었어요. 어저께. 어저께 기소할 예정이었으니까 아마 오늘 기소를 했던 모양이야. 그런데 기소하자마자 어떻게 됐어? 예, 기소하자마자 이 사건에 판사가 배정이 돼 버렸네. 판사가 배정이 됐는데 해피는 누가? 예, 신진우가 이 사건을 배정받았답니다. 컴퓨터로 랜덤으로 배정받았는데 또 신진우가 받았답니다. 말이 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진우가 맡은 사건이 공교롭게도 참 매번 희한한 것만 골라서 봤죠. 은수미 전 성남시장 사건도 신진우가 맡았어요. 그리고 이화영 지사 사건도 신진우가 맡았죠. 이재명 대표권도 신진우가 맡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 기소된 별건 사건도 또 신진우가 맡습니다. 이렇게 공교로울 수가 있나요? 랜덤으로 컴퓨터가 배정을 했다고요? 아니지. 이거는 컴퓨터가 배정하는 척하고 아마 컴퓨터가 변수를 그냥 정해놨겠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각 재판부마다 주로 담당하는 사건이 있고 주로 담당하는 사건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전공 분야가 있고, 그 전공 분야에 맞춰서 사건을 배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뇌물이니, 부패니, 정치 사건이니, 이런 사건은 맡는 재판부가 한정되어 있다. 많아봤자 3개, 아주 많아야 4개, 중앙지검이 3개, 4개 이래요. 적을 때는 재판부 3개 돌아갈 때도 많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도 2개, 3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확률이 3분의 1인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 나머지 두 부서가 못하겠다라고 배째하고 있으면, 예, 결국 한 부서로 나머지 한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돌렸지만 정해져 있는 변수, 미리 정해져 있는 변수가 딱딱 있으면, 예, 사실 눈 가리고 앙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자면 눈 가리고 앙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티가 확 나는 거잖아.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해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 재판도 이 사람이 맡았어요. 이쯤 되면은 지난번까지는 그래 우연이라 쳐.
근데 이번에는 이거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건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다 쳐. 두 번째는 우연이야. 처음에는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는 우연인 거고, 세 번째부터는 이건 우연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네 번째 오기 시작하면은, 네. 이거는 필연인 거죠. 아니, 이때부터는 필연이 아니라 조작인 거죠. 근데 지금 벌써 조작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그리고요, 통상적으로 법원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민감한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자꾸 쏠리게 되면은 일부러 사건을 재배당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판사 하나 죽일 것도 아니고 계속 민감한 사건을 한 판사한테 계속 보내주면 그 판사만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건을 나눠줘요. 쪼개줘요. 다른 쪽으로 재배당을 합니다. 그렇게 해, 일부러. 그래야지 그 판사한테 정치적인 부담이 안 가고 업무적인 부담도 안 가는 거예요. 심리적인 부담도 안 가고 그렇게 만들어 둡니다. 그런데 뭐? 네. 이거를 또 보낸다는 건 뭡니까? 나는 심리적 부담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나한테 그냥 뭐 승진만 시켜주시면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예 그냥 걔한테 맡겨놓고 보내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신진우가 뭉하는 새끼인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신진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찍어놓고 보내내라고. 예. 자, 조희대하고 신진우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어떤 관계? 일단 고향이 TK 경북이다. 그 다음에 대구, 경북, 학교도 뭐 경북 갖고 서울대, 일단 출신 지역하고 학교가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경북 영덕이라고 신진우 판사가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아버지 고향일 거예요. 본인은 아마 태어난 데가 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고향이 경북 영덕이니까 본인도 그냥 경북 영덕으로 표시해 놓은 거예요. 보통 판사들이나 뭐 검사들, 심지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태어난 곳은 서울인데 그냥 부모님 고향이 뭐 지방이면 그냥 그쪽 지방을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승진할 때 지방 배정 그게 있어요. 지방 TO를 배정을 받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공직 같은 경우에는 지방 사람한테 특별하게 일종의 지방 TO 배정이 됩니다. 서울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죠. 그러면은 주요 공직 배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서울 사람들한테는 절반, 지방 사람들한테 절반만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고향은 지는 고향이 서울이지만 나는 고향이 저 시골이다라고 해서 시골 TO를 배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승진이 조금 유리합니다. 마치 왜 8학군, 강남 8학군에 있는 애들이 내신 성적 좀 유리한데 하려고 지방에 내려와가지고 지방으로 전학 오는 거 있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아마 경북 영덕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고향은 제가 대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TK죠. 여기 조희대는 경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TK 성골이죠. 하지만 이 신진우는 뺑뺑이 세대이기 때문에 경북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뭐 이쯤 되면 TK 성골에 속합니다. 그리고 서울대 출신이고요. 자, 이 다음부터가 또 재밌습니다. 자, 조희대는요. 사법연수원 교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에. 자, 이때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조희대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었는데 신진우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있었어요.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입니다. 그리고요.
조희대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신진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게 많을 수도 없어요. 사실상 이 둘은 매우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무엇보다 지난해 신진우가 법관 기피 신청, 재판관 기피 신청이 나왔는데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재빨리 기각시켜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조희대입니다. 보통 재판관 기피 신청이 1심부터 3심까지 가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두 달 반 만에 기각이 됩니다. 누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기각시켜줬다고요? 예, 조희대. 조희대는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거의 이걸 곧바로 기각시켜버립니다. 네. 자, 그러면 뭡니까? 사실상 조희대가 찍어서 이화영 사건을 탁 떠맡긴 거죠. 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신진우한테 또 이화영 사건이 간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사건도 얘한테 간 겁니다. 조희대가 시키는 대로 조희대 입맛에 맞는 판결을 딱딱 내려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판사이기 때문에 꼭 집어준 거예요. 정말 이제는 공정한 척도 안 하죠.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니들이 어쩔 건데 야 장용진 니가 뭐 어쩔 건데 그래 내가 찍어서 보냈다 어쩔 건데 이런 태도죠. 이재명 니가 어쩔 건데 꼬우면 니가 대법원장 하든가 이런 태도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법원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옛날에 이렇게 불렀죠. 뭐라고요? 사법농단이라고. 참 달리 사법농단이 아닙니다. 이래서 사법농단인 거죠. 아, 참. 예. 이렇게 앞으로 8월달이 지나게 되면 조희대의 이런 전횡이 더 심해지게 될 겁니다. 8월달에 대법관 3명이 대거 교체가 될 겁니다. 교체가 되면은 조희대가 원하는 조희대 입맛에 맞는 대법관 3명 그 말 그대로 꼴통 보수 수구 꼴통이 대법관이란 이름을 달고 떡하니 앉을 겁니다. 윤석열 그 장모 무죄 판결 해줬던 그런 판사가 떡하니 예, 대법관 후보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 판사 최은순 무죄 때린 그 판사가 아마도 대법관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판사를 거기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예요. 진짜 조희대가 원하는 판사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 판사가 주목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른 데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자기가 찍어놓은 진짜 자기가 찍어놓은 그 낙점해놓은 그 판사가 시선을 많이 끌어가지고 초반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종의 시선 분산용 페이스메이커용으로 꽂아놓은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8월이 되면 조희대의 대법원 장악력은 더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더 힘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조희대에는 절대 대법원장 세우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조희대를 세상에 아우 진짜 짜증나. 자, 8월 달에 어떤 대법관이 선임이 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있다가 아니다 싶으면 절대 동의해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